나는 유튜버 모범시민. 정치와 법 분야 유튜브로는 내가 독보적인 1위지. 오늘은 김당당 후보의 연설 촬영이 있는 날. 자, 그럼 오늘도 나가볼까? 한번 외쳐볼까요? 네! 수구리! 당당! 수구수구! 당당! 홍남당! 김당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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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호6번 김당당! 기호6번 김당당! 우리 김당당님의 청산유수 같은 연설, 세상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없는 이 주옥 같은 말들, 당신 이거 이렇게 찍어 올리면 어떡하나? 허락 받았어?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? 당장 내리시오. 김당당님의 소중한 연설이자 저작물입니다. 내리세요. 나 18살인데 내 동년배들 요즘 다 김당당님 지지한다. 혼쭈나고 싶지 않으면 얼른 내려. 모범시민은 영상을 내려라. 이거 이대로 올려도 되는 거지?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? 구독 취소야. 어쩐지 뭔가 쎄하다 했어. 이 사람들 보게.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? 저 사람은 공인이고 정치인인데 뭔 소리야. 가만 보자. 이럴 게 아니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. 안녕하세요. 저작권이 딱 좋아해 모범 시민입니다. 몇 가지 정정해드릴 부분이 있어 댓글 답니다. 제가 정치인 김당당님의 공개 연설을 촬영 후 편집해 제 유튜브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영상을 내리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. 김당당님이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은 저작권법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제 채널의 경우 김당당님 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분들의 연설을 편집해 업로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24조의 단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저는 영상을 올릴 때 항시 연설자의 이름을 같이 기재하에 올리기 때문에 출처 명시 의무 또한 지켰음을 알려드립니다. 따라서 제 영상은 김당당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. 이해하셨으리라 믿으며 저작권법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거봐, 내 말 맞지? 내 채널 영상 저작권 침해 아니라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작권이 딱 좋아의 모범 시민입니다. 며칠 전 제 채널에서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들어와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. 댓글에 적어주었듯이 제가 연설을 찍어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제24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.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되고요. 그러니 구독자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다양한 영상 꾸준히 올리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